안녕하세요. 오늘은 지하철을 타고 최근 시설이 업그레이드되면서 더욱 인기가 높아진 숲으로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가는 곳은 사계절 모두 좋지만 특히 가을에 더욱 인기가 좋은 곳입니다. 지하철로 약 40분을 달려 오늘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2번 출구로 나가시면 되는데요. 이곳은 경강선 곤지암역 2번 출구입니다. 2번 출구로 나와 오른쪽으로 가시면 작은 버스 정류소가 있는데요. 이곳은 곤지암역 예계교 정류소입니다. 이곳에서 광주 9번 마을버스를 탈 건데요. 영상 속 출발 시간에서 약 5분에서 10분 뒤에 버스가 도착합니다. 평일과 주말 시간표가 다른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류소에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시간이 안내되는데요. 카카오 버스 앱이나 네이버에서도 버스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수 있습니다. 버스 도착 시간은 아주 정확한 편입니다. 저는 전기 마을 버스는 처음 타보는데요. 아주 조용했습니다. 약 10분쯤 달리면 경치가 확 바뀌는데요. 조용한 시골 마을을 달려갑니다. 버스로 약 15분쯤 달리면 금세 종점입니다. 이곳은 경기도 광주에 있는 곤지암 리조트입니다. 리조트 입구에 편의점이 있어서 미리 음료수를 준비하시면 좋겠죠? 리조트를 따라 쭉 안쪽으로 걸어가시면 곧 푸른 슬로프가 나옵니다. 겨울이 되면 하얀 스키장으로 변신하겠지만 지금 보면 상상이 안 가네요. 스키장답게 곳곳에 식당과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슬로프를 따라가면 무료 리프트 승차장이 있는데요. 10시부터 운영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일부러 리프트를 안 타고 옆에 있는 오솔길로 올라갔습니다. 조경이 정말 잘 되어 있고 걷기에도 편해서 걸어갈 만합니다. 오솔길 옆으론 숲속에서 흘러내리는 개울물이 흐르네요. 오솔길을 조금 오르면 터널이 나오는데요. 터널을 나오자마자 화담숲 입구길로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약 5분 정도 오르면 화담숲 입구가 나옵니다. 화담숲은 LG그룹에서 운영하는 유명한 사설숲인데요. 이번에 시설이 대폭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우선 입구 바로 앞에 화담채라는 건물이 보이실 겁니다. 화담숲은 100% 인터넷 예약제로 운영되고 화담채도 별도로 예약하셔야 합니다. 화담숲 입장 시간과 화담채 입장 시간은 동일하게 예약이 됩니다. 화담채를 예약하지 않으신 분들은 숲으로 바로 입장하시게 되고 화담채 예약 고객은 별도의 출입구가 따로 있습니다. 화담채 건물에는 다른 시설도 있는데요. 조금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이 화담채 별채입니다. 이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화담채는 LG 미디어 디스플레이 기술의 집약체를 체험할 수 있는데요. 화담숲을 주제로 만든 다양한 미디어 아트를 실감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회차당 입장 고객 수를 제한하므로 빠른 예약은 필수입니다. 저는 이와 유사한 곳을 많이 봤지만 화담채만큼 선명하고 높은 퀄리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작품들은 화담숲의 사계절을 주제로 만든 작품인데 정말 넋을 잃고 봤습니다. 그럼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벽면뿐 아니라 바닥까지도 활용해서 더욱 몰입감이 높았습니다. 특히 겨울 테마는 바닥이 얼음으로 변하는데요. 보기만 해도 시원했습니다.
화담숲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꽃도 보실 수 있고요. 화담새 별채를 나오시면 바로 본채로 이어집니다. 본채에 들어가면 마치 미술관에 온 것 같은데요. 고즈넉한 사랑채에 앉아서 창밖의 경치와 미술품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중앙에는 독특한 바위 조형물이 마치 무중력 공간처럼 떠 있습니다. 이곳은 원하는 물고기를 그려서 스캔하면 벽면에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아주 화려했고요. 이 조형물은 보는 각도에 따라 풍경이 바뀌는데요. 진짜 산을 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멋져서 한참을 쳐다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탐나더라고요. 화담채 본채를 나오면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 가시면 옥상 정원이 있습니다. 옥상 정원에는 온통 푸른 보리와 풀이 가득한데요. 이곳에서 바라보면 먼 산과 어울려 이곳이 마치 옥상이 아닌 넓은 들판처럼 보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화담숲의 입구와 깊은 숲속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화담차 예약 고객은 이렇게 별도의 출입구를 통해 숲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입구에는 화담숲의 마스코트인 천년송이 반겨줍니다. 참, 화담채 1층에도 새로운 시설이 생겼는데요. 시드그린이라고 하는 카페가 생겼습니다. 내부는 아주 넓고 깔끔했는데요. 기둥이 모두 소나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버섯이나 솔방울들을 테마로 만든 케이크가 아주 멋졌습니다. 워낙 인기가 좋아서 빨리 품절이 된다고 하네요. 예쁘기도 해서 먹기가 아까울 지경입니다. 다양한 음료도 있어서 가족 단위로 쉬었다 가기 좋았습니다. 화담숲에 입장하면 바로 오른쪽으로 샛길이 있는데요. 화담숲 내부에 유일한 상업시설이 모여 있습니다. 우선 카페 기념품 샵이 있는데요. 10시 반에 오픈합니다. 저도 이곳에 올 때마다 꼭 먹는 메뉴인데요. 현미 뻥스크림과 메밀 미숫가루입니다. 내부는 전통 기와집 스타일입니다. 안쪽에 안동기씨 문중에 뒤주가 있네요. 이것이 뻥스크림인데요. 뻥튀기 가운데 아이스크림을 넣은 건데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합니다. 물론 메밀 미숫가루도 맛있고요. 바로 옆에 번지없는 주막이 있는데요. 이것도 10시 반에 오픈합니다. 주막 내부는 아주 넓은데요. 내부 식당은 마치 전통 주막 같은 분위기입니다. 건물 앞쪽으로 가면 연못을 볼 수 있는데요. 잘 가꾸진 연못 바로 옆에서 음식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편한 자리에서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메뉴는 다양한 안주거리와 전통술이 있었습니다. 가격은 살짝 나가는 편이지만 이렇게 좋은 곳에서 여유있게 술 한잔 할 수 있으니 아주 비싼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 외부에는 곳곳에 자판기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음료나 간단한 간식을 제외한 외부 음식 반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화담숲 코스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워낙 넓어서 경험상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코스가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입구에서 조금만 걸으면 먼저 나오는 곳은 민물고기 생태관입니다.
그리 크지 않으니 웬만한 시설들은 모두 관람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생태관에 들어서면 국내 토종 민물고기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산천어가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토종 민물고기들이 아주 잘 관리가 되어 있어서 자세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시설은 크지 않지만 알찬 구성이었습니다. 생태관을 나오면 바로 관람로가 시작됩니다. 누구나 걸을 수 있는 무장의 길입니다. 바로 곤충 생태관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꼭 들러보시길 바랍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꽤 많은 곤충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비 체험관이 좋았는데요. 다양한 나비들을 눈앞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 살다 보니 이렇게 나비를 많이 본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곤충 생태관을 나오면 관람로 표지판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화담숲의 명물 모노레일이 때마침 지나가네요. 이 모노레일은 한쪽 방향으로만 순환하는 편도 모노레일입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탑승 시간대를 지정하여 예약하여야 합니다. 입장 시간에서 대략 1시간 뒤쯤 모노레일을 예약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제1 승강장은 이끼원과 붙어 있습니다. 모노레일을 기다리시면서 천천히 감상하시면 좋습니다. 중간중간 분무기로 물을 뿌려서 아주 신선한 기온이 느껴졌습니다. 모노레일은 2량짜리입니다.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무조건 인터넷으로 예약한 시간에만 탑승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노레일을 안 타고 걸어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 모노레일을 타고 정상까지 가서 걸어서 내려오면서 숲을 감상하는 것이 훨씬 편하실 겁니다. 아주 멋진 자작나무 숲도 있네요. 보통 1승강장에서 출발해서 2승강장에서 하차하는 코스로 예약하시면 좋습니다. 약 5분쯤 걸려 제2승강장에 도착했습니다. 제2승강장이 사실상 화담숲의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승강장 아래쪽에 산책길이 있는데요. 승강장 바로 아래에 하늘 계단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가장 멋지다고 하는데요. 특히 단풍절에는 정말 환상적입니다. 제2승강장에서 오른쪽으로 쭉 관람로가 이어집니다. 너무도 잘 가꿔진 산책로와 곳곳에 쉼터도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이정표가 잘 되어 있어서 길이를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우선 양치식물원이 나왔습니다. 고사리 등 양치식물들로 가득한 코스입니다. 큰 고사리를 보면 마치 고생대 숲 같은 느낌입니다. 아래쪽으로 지그재그로 길이 이어져 있어서 너무도 걷기 좋았습니다. 화담숲은 바위나 나무 등 지형 지물을 가능한 해치지 않고 그대로 살리면서 산책로를 만든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양한 새들도 많이 살고 있는데요. 특이한 새울음 소리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곳곳에 벤치도 참 많고요. 아무 곳에나 앉아서 숲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큰 바위 옆에 앉아 있으면 더욱 시원했고요. 다음은 소나무 정원입니다. 이름 그대로 다양한 소나무들의 정원인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을 받은 코스였습니다. 화담숲은 가을 단풍이 유명하긴 하지만 이 소나무 정원만큼은 단풍과 관계없이 사시사철 멋집니다. 수십 년간 공들여 가꾼 멋진 소나무들이 수도 없이 많고 저마다의 못을 뽐내고 있습니다.
특이한 소나무에는 설명 팻말도 있어서 감상하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한쪽에 출입 금지 구역이 있었는데요. 아마 LG그룹 고 구본무 회장의 수목장이 있는 곳이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멋진 소나무의 조건은 기둥은 멋스럽게 굽어있고 전체적으로 우산처럼 둥글거나 삼각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근처엔 미남 소나무들이 수도 없이 많네요. 이런 소나무들은 한 그루에 수억 원을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네요. 코스 중간에 쉼터가 잘 되어 있고 화장실도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무엇보다 숲과 아주 가깝게 쉼터가 많은 게 좋았는데요. 잠시 쉬었다 가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전통탑을 축소 모형으로 만든 곳입니다. 이 나무는 사랑의 소나무인데 포토스팟이라고 하네요. 소나무 정원을 지나면 3승강장입니다. 마지막 승강장이고 여기에서 현장 매표를 해서 모노레일을 타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걷는 게 힘드신 분들은 이용하셔도 좋겠죠? 이곳은 분재원입니다. 분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눈을 팔 수 없을 정도로 멋진 분재들이 많았습니다. 보기만 해도 신기한 분재들이 저마다의 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잘 가꿔진 숲속에 분재를 전시해 놓으니 더욱 멋져 보이네요. 이 나무는 주화목이라고 하는데요. 지하수에 녹아있는 광물이 나무에 흡수되면서 마치 돌처럼 변한 화석입니다. 자세히 보면 나무 같지만 얼핏 보면 대리석 조각 같습니다. 분재원은 하나하나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곳입니다. 이 분재는 문인목이라고 하는데요. 옛날부터 선비들이 사랑한 분재라고 해서 문인목이라고 부릅니다. 분재뿐 아니라 수석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쉼터는 동굴 쉼터인데요. 가장 특이했던 쉼터입니다. 가장 시원하기도 했고요. 이 계곡은 자연 계곡을 막아서 멋진 폭포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놀라운 수준의 조경입니다. 때마침 모노레일이 지나가네요. 한쪽 방향으로만 순환하기 때문에 약 20분마다 한 바퀴씩 돌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니 화사한 꽃들이 반겨줍니다. 이곳은 전통 담장길입니다. 이름 그대로 다양한 전통 담장을 따라 걷는 코스인데요. 양발집 담장과 전통 담장을 따라 소박한 골목길이 이어집니다. 제주도 돌담길도 있네요. 코스가 워낙 다양해서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이곳은 색채원인데요.
다양한 색을 내는 식물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곳곳에 소품도 많아서 사진 찍기 딱 좋은 코스입니다. 예쁜 핑크뮬리도 있네요. 큰 물레방아가 있는데요. 옆에서 보면 더 재밌습니다. 이곳은 조명이 있어서 노을이 질 때쯤이면 더 멋진 코스겠는데요. 무궁화가 가득한 곳이 나왔는데요. 이곳은 무궁화 동산입니다. 말 그대로 각종 다양한 무궁화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멋진 조형물도 있고요. 바로 옆에는 수국원이 있습니다. 다양한 수국들이 자라는 곳인데요. 약 100여 종의 수국이 있어서 여름에 가장 멋진 곳입니다. 수국원을 지나면 거의 다 내려왔는데요. 곳곳에 포토스팟이 많아서 계속 발걸음이 지체가 됩니다. 이곳은 반딧불이 서식처인데요. 계곡이 흐르고 반딧불이의 먹이인 다슬기가 있어서 매년 6월에 반딧불이 이벤트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벤트가 열릴 때 꼭 한번 다시 와봐야겠습니다. 이제 추억의 정원이 나왔습니다. 아기자기한 코스인데요. 자세히 보면 곳곳에 미니어처가 숨겨져 있습니다. 옛날 초가집과 정감어린 모형들이 숨어 있어서 찾아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지금 젊은 분들은 상상하기 힘든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재미있는 코스입니다. 추억의 정원을 지나면 코스는 거의 끝나갑니다. 마지막 코스는 주막 앞 연못으로 이어집니다. 이쪽에서 바라보니 경치가 더 멋있네요. 이제 화담숲 코스는 끝났는데요. 대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오늘 마무리는 주막에서 막걸리 한잔 했는데요. 아주 맛있었습니다. 참, 리프트는 내려갈 때는 안정상 타실 수가 없어서 걸어서 내려가셔야 합니다. 이제 다시 버스 정류소로 왔습니다. 아까 내렸던 곳에서 10m쯤 아래에 버스 정류소 표시가 있습니다. 종점 출발 시간은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평일과 휴일 시간이 다른 점 꼭 확인하시고요. 버스 시간표는 아주 정확한 편입니다. 오늘은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해서 화담숲을 다녀왔는데요. 가을에는 예약 전쟁이 치열한 만큼 좀 덜 붐비는 평일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을에도 멋있지만 다른 계절에도 나름의 매력이 있으니 언제 가도 만족하실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